용을
거지? 예? 아침부터 게시를, 예? 와, 잘생긴 남자가 너무 이쁜 여자하고 와가지고 세상에 게시를 해줬는데, 세상에 우리 오라버니가 세상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예쁜이 여기 또 있는데 세상에 오빠 작년에 보고 보는 거잖아. 그니까 언니 그때 어떤 대관냐고 묻지 마. 나한테 알았지? 그런 걸 묻지 마. 네? 네? 혼자 왔어. 혼자 왔어.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유 진짜 제가 드릴 건 없고 오빠 오늘 밤에 요강이나 깨시오. 복분자 넣어. 예? 이거 먹고 요강에 오줌 싸면 이거 안 빠져. 죽어도 안 빠져. 닦은 다 빠져도 지금도 안 빠져. 아이고 참. 자 우리 오라버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해드려야지. 언니야 언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예. 아무거나 다 좋아 언니. 아무거나 다 좋아. 저런다니까. 세상에 저렇게 인자하시고 예? 너그러우시고 세상에. 자 그러면은 신나는 거. 자 2024년도 진짜 봄은 시작입니다. 진짜 2024년도 청룡해. 갓진 년 청룡해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거, 예, 가정에 예, 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자 활짝 꽃피시라고. 자 뭐 봤다? 신 봤다. 가겠습니다.
언니, 언니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소개 좀 해도 돼요? 언니야 어? 엄마 왜? 왜? 엄마 데리고 와. 할머니 데리고 오지. 할머니 빨리 전화. 할머니 빨리 오시라고 그래. 돈 갖고 오라고 그래. 할머니 오버리 한번 하라고 그래. 할머니 한국 뽑으시라고 그래. 춤춘다고? 춤춘다고? 아가 너 한국만 할 줄 아니? 한국만 할 줄 아니? 알아? 그래? 할머니 오브리 알아? 그래 봐. 할머니 오브리 한국이야 그래. 할머니 응. 오브리 한국이야 그래. 오브리 그래. 오브리 그래. 아이 잘 가르친다. 아이고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하고 아빠 어디 가셨어? 어디 거기 계셔? 아빠야? 삼촌이야? 아가 이리 와. 내가 삼촌 엿사 줘 그래. 어 엿사 줘.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가지고 이리 줘 이리 와가지고. 삼촌이야 진짜 친해? 삼촌이랑 친해? 진짜 친해? 내가 친한가 보겠어. 친한가 보겠어. 갖고 와서 삼촌 만원 줘 그래. 자 친한가 안 친한가 보겠어. 삼촌하고 조카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가 보겠어. 어? 너 확실히 믿어? 삼촌 믿어? 믿어? 아 우리 삼촌 진짜 사랑이 돈독하다. 조카에 대한 사랑이 진짜 돈독하다. 에? 화살? 고맙습니다. 야 진짜 조카 진짜 많이 사랑한다. 아 우리에게 너 커서 꼭 서울대 가 알았지? 어 알았지?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어 전 학년 장학생으로 다니면 알았지? 어 삼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삼촌 사랑합니다.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얘야. 어른이 시키는 거 다 하네. 야 하이파이브. 야 너 너 최고야 진짜. 내가 만난 여기 고객 중에 네가 최고야. 가지마. 삼촌 삼촌 갔어? 너 무슨 노래 좋아해? 아기상어 좋아해? 아기상어? 그거 없는데 뭐 좋아해 얘기. 예 좋아하는 노래 저프로 주원이? 이거 에? 저프는 조언이? 그림 같은 짐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알았어. 우리 애기가 보통 애기가 아닌데? 야. 야, 똘망지네. 야, 이런 노래를 안다는 것은. 너 겁나게 수준 높아, 야. 너 올라와, 여기. 자서. 위로 올라가. 자, 조기교육. 자, 영재교육. 자, 이거 들어봐. 이거 들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들고. 이모가 노래할 때는 한 번씩 쳐 알았지? 자, 야 나는 이거 있잖아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다니면서 배웠어. 이모가 꽁짜로 알려주는 거야. 이모 노래할 때마다 궁짜 궁짜 이렇게 치는 거 알았지? 알았지? 야 내가 15만원짜리 너 꽁짜로 가르쳐주는 거야 알았지? 자 닌과 함께 어? 아 그냥 해. 우리 그렇게 생겼어 걔가. 그렇게 파는 거 샀어. 이게 잘 쳐야 돼. 나랑 같이 알았어 가자.
근데 우리 애기가 있잖아요. 제가 육아 전문이에요. 근데 우리 애기가 지구력이 있어요? 하고 이게 관련된 박자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요만한 데 있잖아요. 이게 좀 치다가 헥 버리거든. 이런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안 된다? 근데 우리 애기 너는 진짜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지? 그지? 네, 그러네. 훌륭한 사람. 너 있잖아. 꼭 서울대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면 있잖아. 이모 좀 잘 보살펴줘. 알았지? 나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거기서 훌륭한 사람 해가지고 F님 부부가 꼭 기억해가지고. 알았지? 화이팅! F님! 따라해봐. F님! 화이팅! 난 노후는 너만 믿어. 알았지? 나 너만 믿을게. 알았지? 그래, 가자. 그 애들 데리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판사 되고도 여담 먹는 것도 다 잡아가라. 그래, 너 커서 서울대 가가지고 판사 되잖아? 그 여담 안 먹는 사람들 다 구속시켜버려. 알았지? 아무튼 나는 내 노후는 너한테 맡길게. 그래, 알았어. 그 여순 예쁜이 품바한테 또 다 사러 가라 그래. 알았지? 에? 헌법을 바꿔버려. 알았지? 상법도 바꾸고. 아, 나 훌륭한 사람 되었네. 상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순 예쁜이 품바만 판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여 안 먹는 사람들은 다 구속시킨다. 와, 우리 애기 훌륭한 사람 되겠네. 와, 똑똑하네. 내가 만나 우리 애기들 중에 제일 똑똑하네. 야. 아. 근데요, 애가 지구력도 있고요, 말귀도 또 항상 잘 알아듣네. 몇째예요, 우리 애기가? 큰애? 한 명 몇 살에 낳았어요? 엄마 나이 몇 살? 젊었을 때 낳네? 그게 똑똑하지, 유전자가. 에? 그리고 집에 가서 자꾸 깽가리 치는 거 생각나면 엄마한테 여기 가자 그래, 알았지? 올 때 만 원만 갖고 와. 알았어, 만 원만 갖고 와. 더 갖고 오지 말고.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네. 자, 아우. 자, 아이고, 이제 버스는 들었는데, 우리 그 산악회 오빠들, 언니들, 그때 초등학교 언니들, 오빠들이 막걸리 한잔 찌끄러야 놀러 들어오는데, 아이고, 우리 재수님! 잼나루 블록스 게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둥이뿐만님한테 한 얘기인데, 우리 둥이뿐만님은 저걸 씹었어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인사 안 했죠? 예. 뭐예요? 예, 저기, 잼나루 블록스 게임님. 예. 예, 우리 재수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예, 우리 흔적은 안 남겨. 예? 한적은 있어도 해. 흔적은 안 남겨, 그지?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면서 끄덕거렸어. 아유, 네, 이번에 우리 오라버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할게요.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오빠 약자한테 찌그러면 껌껌 먹고 이렇게 땡땡 돌아간 데서 뽕빨나게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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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라고 하지? 사이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거 막 돌아가는 거. 사이카 막 돌아가는 데서 있잖아요. 껌껌한 데 사이카 돌아갈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 없어? 옹이? 옹이가 이제 옹이가 진짜 노래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마이진이 불러가지고 또 이제 또 막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하게 됐어요. 자, 우리 조항조 가수님의 옹이, 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수준 언니들 노래 들을 줄 아시네? 네, 그죠? 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덕담 한마디 해드릴게요. 오늘 밤에 임신하세요. 아, 좋아하시네요. 오빠야, 오늘 밤에 좀 힘좀 쓰시오. 언니 좋아하네. 네. 아이고, 그 두 분이 한 팀이에요? 모르는 사이야? 아, 그래요? 아, 근데 한 팀 같으네. 근데 우리 언니는 조금 전에 파리에서 오신 분 같으시네? 에? 파리에서 오신 분 같은데? 어디? 뭐 어디? 파리바게트에서 왔어요? 시장에서 왔어? 야, 근데 언니, 언니는 방금 인천공항에서 내리신 분 같은데? 에? 아유, 에, 그니까, 내가 보니까. 아, 따, 오늘 왜 이렇게 잘생긴 언니 오빠야? 커플이 많아요. 언니, 언니, 어젯밤에 오빠 안 재웠어요? 오빠 피곤해 죽네 아주. 오빠 대실료 안 받을 때 오빠 잠깐 주무시오. 너 들리도 안 해요. 아우 세상에나. 그나저나 제가요 두 분께 제 소개 좀 할게요. 실은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에, 쟤는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맥이는 여자예요. 그니까 한마디로 엿장 사다 그만이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 요 하나씩만 사주시오. 에. 별거 없어. 이렇게 세련돼서 착 툭툭 치니까 오빠가 지갑 연해. 야, 언니 팔자도 좋다. 그런 소리 말어 오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엿을 어떻게 말할까니. 오빠 이거 먹는 엿 아니야. 집에 갖다 두고 쳐다보는 엿이야. 누가 먹으라니까니. 그지 말아줘. 아유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그냥. 오빠 젊었을 때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아따 참말로 내가 연맥이었네 진짜. 들어가시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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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언니야, 하나 더 사줘. 오빠야,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는 지갑을 자주 여는 거야. 에? 그죠? 그래, 알았어요. 오빠 좋아하시는, 네, 알겠어. 언니, 뭔 노래 해드릴까? 아, 궁금해 생각해보고 내가 관상 좀 봐드릴게요, 언니야. 근데 이 오빠로 가사 못 보거든. 선글라스를 보니까 내가 보여, 내가 보여. 오빠 쓰고 다녀. 쓰는 게 좋네. 오빠는 써야 되네. 오빠는 쓰고만 다니면은 낮이고 밤이고 여자가 많이 끌건데. 그 대신에 벗지만 말을. 벗지만 말. 예? 언니도 한번 벗어봐. 언니도 쓰고 다녀. 언니도 그냥 쓰고 다녀. 예? 뭔 노래 해드릴까? 예? 곰곰이 생각해봐. 가수 생각해. 아무거나 그러면. 그러면 신나는 거 불러드릴까? 안동역에서?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솔직히 한마디만 해주세요. 만난 지 몇 달 됐어? 응. 고갈 뻥치고서 여기 부부가 오는 동네가 아니야. 조용히 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언니, 내가 있잖아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 내가 신체 중에. 언니 있잖아요. 내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좀 할게. 언니, 내가 신체 중에 제일 가벼운 데가 입이요. 그래갖고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신체 중에 제일 두꺼운 데가 낯짝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예,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만 떠들게, 이제. 내가 신나는 거야. 예, 안동역에서. 자, 둥이, 둥이품마님, 나오시오. 그만 먹고 나와. 이거 뭐예요? 저기 언니가 예. 쉽게 해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동역에서 뽕빨나게 한번 달려보자. 예. 자, 안동역에서. 오늘은 진짜 고급지고 잘생긴 남녀가 커플만 오지, 그지? 야, 자, 난 너무 부럽네. 날씨 좋은 날 저렇게 데이트하고 다녀야 되는데. 자, 진성 가수님의 안동역에서 가겠습니다. 자, 가죠. 아, 좋아.
교양 있으신 분이시네. 노래 끝나니까 후원금도 주실 줄 아시고. 아, 예, 갈게요. 따라와. 모두 다 따라와. 빨리 따라와. 아, 감사합니다. 덕망도 높으시고 배움도 많으신 분, 이렇게 노래 끝나면 돈도 주실 줄 아시고. 아유, 세상에. 예? 떨어지고 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죠? 뒤 오빠, 나 뒤에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국물이라 좀 잘 챙겨 좀. 너 빼고 있지 말고. 안녕하세요. 자, 제가 부른 게 아미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미새를 전 국민들 진짜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새탈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어떠세요? 제가 날아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고지식한 거야. 노땅이야, 노땅. 제가 말하는 새는, 예? 전세, 월세, 깔세, 지방세, 알지? 똥세, 도로세, 예? 예? 짭세, 시방세. 오빠 진짜 많이 한다, 진짜. 아이고, 공부만 했으면 서울대 갔겠네, 그지?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했으면 더 진짜 서울대 갔지, 그지? 아이고, 세상에. 그 오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자녀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애들 중에 혹시 법대 다니는 애 없어요? 아까 애 요만한 애 왜 와가지고 나중에 법대 가면 법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엿 안 사먹는 인간들 다 구속시키라고. 왜냐면은 제가 제 소개 좀 할게요. 제가, 예, 알았어요. 제가 전 국민을 상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맥이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키워가지고 법대를 보내가지고 상법을 바꾸려고 했었어. 제 1조 1항, 전 국민을 하루에 세 번씩 엿먹게 한다. 응. 이렇게 좋아요, 언니. 웃었어? 언니 엿 하나 사주라. 둥이 뭐하냐? 빨리 엿 갖고 빨리 뛰어와야지. 절제다려. 하여튼 진짜. 아유, 내가 진짜 얼굴이 잘생겨서 쓰지. 내가 진짜 쓰잘 때가 하나도 없어. 얼마 전에 전립선 수술했다고 그랬었고. 아이고, 내가 진짜. 아이고, 아까 저, 아유, 이리 와봐. 신청 빠진 소리만 했어요.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집이 14억에 팔렸대. 그래서 내가 자랑이다, 씨. 빚이 15억인데. 그러면 16억에 팔았어야지 남는 것이 있지. 어? 그잖아, 언니, 안 그래요? 빼기도 뭐야, 못이야. 에, 언니, 여자 하나 먹자. 에? 만 원밖에 안 해, 언니. 숨도 안 쉬어. 돈 꺼내는 거 금방이요. 또 하나 더 갖고 와. 아유. 언니야, 오빠, 오빠 진짜, 언니야, 오빠 잘 만났다. 진짜.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못 만나는 거야? 에휴, 오빠 고맙습니다. 샀어. 오빠 한 번이야. 언니한테 큰, 예, 언니한테도 뒤에. 예, 예, 아이고 진짜. 아, 고맙습니다. 이게 많아 보이잖아요. 자, 일당 주고 여기 전기세 주면 나 얼마 안 남아. 이제 불쌍하지? 네. 네? 딸기를 누가 심고 있어? 나 그거 모르는데? 뭐, 그럼 주워 먹었니? 방송해 줄까요? 딸기 싫은 차 빼달라고? 살라고? 딸기 싫고 오신 분 딸기 산대요. 빨리 오세요. 딸기 싫고 오신 분! 스타렉스! 차 안에서 지금 열받아서 딸기가 썩어요. 얼른 와서 파세요. 딸기 좀 파세요. 언니한테 그럼 신청곡 받아와 좀. 아이고 진짜 깝깝이 죽겠어. 아이고 내가 진짜, 예, 인물이 잘생겨서 어떻게 언니들 홀려보려고 쓰긴 쓰는데 엿도 못 팔아.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진짜 6개월 전에 전립선 수술이나 했다고 했었고 쓰잘데기 하나도 없네. 아이고 내 진짜. 아이고 내가 이게 인물을 홀려보고 뭐 팔자가 안 피는가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좋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언니 정신 차려. 인물 보고 있잖아. 남자 볼로 나가지 된다. 내가 아홉 번 이혼 했다니까. 아이고 내가 하고 저거 쳐다보고 지금 장사하는데. 아이고 쳐봐 쳐봐. 입하고만 떨지지 엿도 못 팔아.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언니야 듣고 싶은 노래 하나 해드리기 연습해 주셨으니까 하나. 그럼 신나는 거 다른 거 하나 할까? 다 좋았어요? 그러면 신나게 한번 두들겨 볼까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쫙 풀고 가셔. 저 지랄에 팔도 못 하고 와. 그 언니 따라가서 살아. 엿 안 팔려고 했지. 그 언니 따라가서 살아. 오지 마. 어이씨. 엿 팔면 들어와. 엿 팔면.
들어와. 자, 이제 우리 언니 아들 오빠 아들 옆 팔아줬으니까 신랑 노래 하나 뜯어 드릴게. 자, 예. 스트레스 확 풀고 가세요. 어, 이 노래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언니 오빠들은 다 좋아하셔. 자, 가겠습니다. 가자. 이거. 야! 아자! 아자!
진짜 즐거운 게 뭐였냐면 우리 언니들이 참 표정이 진짜 즐겁고 예 그리고 또 저 우리랑 눈을 마주치고 박수 쳐주시니까 지금 누나도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저 뒤에서 모자 쓰고 시크하게 선글라스 끼시고는 오빠 오빠 너 어떻게 팔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둘 데리고 다녀? 아우씨 나는 하나 있는 것도 애물단지인데 오빠 이제 오빠를 위해서 준비한 걸 하나 갈게. 아, 저 오빠 멋쟁이 오빠 가서 노하우 좀 배워갖고 와. 어떻게 하면 아 멋이 좋지야. 멋이 좋아. 왜 그타령이요? 지난번에 가서 6개월 전에 에? 수술하고 와가지고 에? 아이고 작동을 아냐. 의사 오진이래요? 갖고 실비보험도 안 준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혹시 언니 혹시 종량제 봉, 쓰레기 봉투 갖고 온거 있어요? 어디 집어넣어줘. 자 네. 한국 사람들 이 노래 나오면 좋아해. 이 노래 나오면 좋아하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Let's go. Let's go. 우리의 향수 속에 들이 마음으로 안아줘.
여기 우리 젊은 청년이죠. 에? 맞아? 시집 가서 안 갔어? 그럼 내 말 끼지 말아야 되겠네요? 해도 돼? 영어로 안 할게. 한국말로 할게. 나 영어 판다. 하나 사줘. 이런 말을 애들 말로 뭐라 하냐면 낚였어. 하나 사. 어, 만 원밖에 안 해. 둘이 모르는 사이야, 아는 사이야? 집이 틀려? 집이 틀려? 한 집에 살아? 누가 언니가 누구 동생이야? 그러면 하나 더 바꿔서 딱 따로 먹을까? 고마워, 젊은이. 근데 그 시집 가서 안 갔어? 몇 살이야? 내가 아들 둘이다? 나도 아니요, 아니요! 어? 우리 큰아들 연봉 1억이야.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질라고 고민하고 있어. 중요한 정보다? 그거 잘 들어? 우리 작은 애는 어, 한 달 전에 헤어졌어. 지금 살아계신 상처가 굉장히 깊어. 네가 위로 좀 해줘라. 어? 위로 좀 해줘. 내가 여파라 갖고 결혼장 만들어줄게. 얼마나 걸릴지는 내가 모르겠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 우리 큰아들하고 잘해보고 작은아들하고 잘해봐. 응? 알았지? 어. 아유 전화번호 좀 딱 해. 저기 예쁜 유품만 TV 들어오면 내 전화번호 있어. 알았지? 밤에 우리 아들이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사진 자는 거랑 다 보내줄게 내가. 알았지? 고마워요. 예. 네. 네. 즐거운 추억 쌓고 노래 한 곡 혹시 싶으면 와서 해도 돼. 예, 한국 노래 할래요? 할래? 예? 내가 이런 노래 해서 그러지. 나 수준 있는 여자야. 나 팝송도 할 줄 알아요. 위스키 온더락 알아 몰라? 알아? 나 그런 노래도 할 줄 안다. 잘은 못하고. 예, 고마워요. 예. 언니 많이 웃었죠? 이렇게 웃어야 있잖아요. 그 해피 바이러스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암세포를 이긴대요. 아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나 이렇게 안 웃고 살아갖고요. 8년 전에 많이 아팠슈. 암만. 아시죠? 암만. 네. 가고 머리가 다 빠졌고 아무리 해서도 이만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언니들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빠가 잘해줘갖고 언니를 웃고 살겠어. 야, 아무튼 둘이 싸우잖아 말어. 누가 언니고 누가 성녀. 오빠 사랑을 골고루 저 왔다 갔다 해. 큰 방 작은 방 왔다 갔다 해. 응. 오빠 어디 안 좋아? 오빠 어디 안 좋으셔? 여기 갑상선? 그래. 아 그럼 오빠 많이 웃고 행복해야 돼. 응. 그러면 주마다 오셔. 어디 왜 자비하는 애? 누가 속삭였어? 작은 각시가 속삭였어? 작은 각시가 안 만나줬어? 이런 누구야 작은 각시가? 누가 안 만나줬어? 오빠 나는 만나줄게. 다음 주에도 만 원만 갖고 와. 그치? 응. 그래갖고 제가 우방 아파트 있는데 안 들어가. 우방, 좌방, 왜 돼? 방자들 하는 방은 안 들어가, 진짜. 그 서방도 싫어해. 아유, 진짜 싫어해. 방자들 하는 다 싫어해. 예, 예. 예. 가고,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지금 회복 중이세요? 그때 오라버니 있잖아요. 현대 의학을 믿어. 그리고 나를 진료하는 의사를 믿으면요 다 나서요. 다 나서 막 의심하고 내가 막 네이버에 들어가고 막 찾아본 순간 있잖아요. 초딩들이 쓴 글에 낚여갖고 막 스트레스 받아. 그 전문가 아니잖아, 그죠? 막 이 SNS 떠드는 거 있잖아. 그 사람 모르잖아. 뭐 하는 사람인지 그잖아.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런 말 믿지 마시고, 예,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장각씨 안마주는 장각씨 누구야? 장각씨 바로 정리해 오빠. 예? 여기가 장각씨요? 바로 여기 속 안 썩이게 생겼는데 좀 만나주고 그래야 좀. 아이 진짜. 예, 빨리 폐차하시고. 예, 또 웃을 일 없으면 예쁜 이쁜 바
이 유튜브에서 보셔요. 제가 1시고 2시고 3시고 다 만나죠. 언니 난 있잖아 안 가리고 2시에도 만나주고 3시에도 만나줄까. 예쁜 이쁜바 치고 들어오면 애가 그냥 생글생글 하고 맨날 있어. 예? 공짜로 만나드릴게. 들어오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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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세련됐다. 근데 이 대목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쁜 이쁜바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집에 가서 이쁜이 치잖아? 그럼 내가 안 나와. 이쁜이 수술 잘하는 병원, 이쁜이 수술 실패담, 이쁜이 수술 적정 나이, 그거 보는 순간 밤새 막 실패담 있고 이제 어디 가서 수술할까 나는 지났는가 해도 되는가 이게 고민해. 잠 못 자고 이게 예. 저 얘밖에 몰라요. 언니가 물어봐봐. 그러면 예 아니요. 얘만 한다니까. 예쁜 이쁜바 언니 구독 좋아요? 그거 알아요 언니? 조대구알 알아요? 조대구알. 조대구알 요강. 예. 언니 하버드대학 갈 뻔했네. 공부만 있으면. 아 안 가서 그렇지. 하버드대학 떨어졌어 언니? 우리 누가 와이프 오빠? 누가 처제? 처제? 응. 그래? 아. 아니 친구? 응. 야 너무 보기 좋아요. 스마일형이시고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고 우리 오라버니 낫으실 거예요. 응. 좀만 고생하셔. 좀만 고생하셔. 저는 2년 고생했어 병원에서. 그까이 까먹었다. 이까이 까먹었다. 그죠? 10년?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빨리 이겨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많이 웃으시면 돼. 자, 예, 예 들어갈게요. 예. 방송 나가네 들어가고. 예, 알았어. 시끄러워. 오빠 기둥사방 바뀌었어. 예? 해날 나 이거 지키고 앉았어. 나 죽어서 환장하겠어. 아유 진짜. 자, 여기 몇 시에요? 김로블님, 어머 세상, 김로블님 어서오세요. 어머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우 세상에 나.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자,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노래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오라버니와 우리 언니를 위해서 이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자, 늘 건강하시고 네, 지금처럼 행복하시고 그리고 또 소망하는 일들이 있으시면 늘 온 우주가 온 기운을 모아서 우리 언니 오빠야 가정에 예, 좋은 기운 넣어주시고 예, 올 때마다 그 여자 바꿔갖고 오시는 우리 오빠야도 늘 건강하시고 농담이에요. 웃자만 얘기해요. 진짜 진담을 믿으면 안 돼. 자, 저 뒤에 계신 우리 오라버니 가정과 이 앞에 계신 핸섬한 오라버니 두 커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싶어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가 달랐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딱 만나서 스파크가 딱 튀길 때 왜 튀겼냐? 나하고 달라가지고 매력이 있었어. 어? 이거 뭐지? 하고 호기심에 아, 이 남자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아스바리 걸어봐야겠다 해서 걸었더니 이제 살아보니까 너무 다르니까 짜증나. 그죠? 맞죠? 언니야 맞잖아. 대답해줘. 맞잖아. 같이 안 살아? 네. 이게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특히 여자들만 남자한테 막 잘해줘. 근데 막 잘해 나는 잘해주는데 남자한테서 이렇게 오는 게 이제 내 말 잘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 막 둘이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돼요. 맞아 틀렸니? 맞죠? 그죠? 맞아. 오빠 집에서 변기 뚜껑 올리고 오줌 싸지 말고 그냥 변기 뚜껑 내리고 앉아서 오줌 싸면 돼. 그럼 언니가 잔소리 안 해. 예? 자 남자들 앉아서 오줌 싸기 첫 번째 실천할 거. 이것만 해도 언니들 잔소리 해 안 해요? 안 하잖니? 그지? 아씨 일어났는데 오줌 튀겨놨으면 엄마가 성질났는데 그죠? 예. 자 싫어하는 거 안 하기. 언니야 언니야 오빠 잘해주지 말고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언니 잔소리 하지 마요. 알았지? 언니 잔소리 안 할 것 같아. 언니야 앉으시면 다리 아프게 삥 안 뜯을게 안 치셔. 오늘 많이 뜯었어. 너 말고 가만히 있어. 네.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 자신한테도 자꾸 암시를 해요. 네,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근데 이거 진짜 안 되더라고 잘. 네. 자, 우리 그 우리 애기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 이름이 뭐였냐?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뽀미. 와, 내가 옛날에 알았던 강아지 이름하고 똑같은데 걔 푸들이죠. 엄마한테 관상이 내가 알았던 강아지하고 똑같은데? 한번씩 보자. 야, 몇 살이에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커플들 왜 이렇게 다 잘생긴 커플들만 오지? 아, 나 성질나네. 부러워 죽겠네. 그지? 어? 왜 저 지랄에 초치고 앉았네. 들어가 있어. 여도 못 팔고 들어가 있어. 아니, 근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잘생긴 언니, 이쁜 언니들 많이 오시네? 오늘 물 좋네, 교동에. 야, 근데 오빠야, 내가 뭐 하는 여자인 줄 알아요? 나 오빠야한테 내 소개 좀 하고 싶어. 에? 가수냐고? 둥이야, 준비해갖고 와봐. 오빠, 내가 사실 있잖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안 가리고, 대한민국 남녀에게 연맥 있는 여자야, 언니야. 나 여장사, 언니야. 여장사. 연맥 있는 여자라고! 뽀미야! 뽀미야, 엄마한테 연 먹자 그래. 오빠야, 여단 한번 팔아주시오. 응? 얼마냐고? 10,000원이야, 오빠. 얼마, 대도 안 해, 술도 안 쉬어. 암부터 언니야. 옛날 생각하지 마. 근데 언니야. 언니는 왜 이렇게 이쁘게 잘생겼냐. 오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언니가 데리고 가면 이쁘다고 많이.
일단 옆 받고 시작해, 오빠. 내가 불안하면 옆 안 살까봐. 카드? 아니, 현금 줘, 현금. 자, 야, 꼬미야! 어우, 이뻐라. 세상에, 몇 살이에요, 꼬미는? 아이고, 세상에, 이뻐 죽겠네. 야, 너 왜 이렇게 순하고 이쁘냐? 세상에, 옷도 고급진 거 입었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댁은 어디세요? 인천? 김포? 서울? 화곡동에? 야, 강서 그 신도시 그쪽에서 왔지, 마고. 있는 티나, 있는 티나, 아니, 진짜. 있는 티나, 어. 아니요, 오빠 돈 있나 냄새 나는데? 응. 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오빠 놀러 왔어? 약자한테 찌그러서? 뽕발닥이 놀 거야? 들어오셔, 들어오셔. 언니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응.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어쩐지 막.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 그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놀자, 놀자, 놀자. 아, 나 진짜. 아, 놀자, 빨리 들어와, 오빠야. 아, 지, 뽕발닥이 안 들기만 해봐. 빨리 들어와, 오빠야. 너 놀자, 놀자, 놀자. 야. 나 같이 자고. 너 들어와, 오빠, 놀자. 아. 자, 가자. 세계 최고의 선물.
감사합니다.